자, 우선 파일에, 새 파일에서 정면 스케치까지 진행하시고요. 정면 스케치. 우선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중심, 사각형이죠. 중심 사각형 이용하셔가지고, 가운데 원점을 가운데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우선 판때기 형상을 그려야 돼요. 판때기 형상은 정면 뒤에 우선 가로치수가 나와있죠. 80이라고. 정면 뒤 상에 80 나와있고. 그 다음에 평면도 상에 높이가 나와야지 113이라고. 그래서 80에 113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도 미리 필렛을 주셔도 돼요. 근데 뭐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돌출을 하신 다음에 솔리드 필렛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스케치 필렛을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선택 사항이에요. 스케치 필렛을 할 경우에는 여기다 15라는 알을 넣어서 여기 내 모서리에 라운드를 미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의 사각형이죠. 총내 모서리에 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 원은 10파이네요. 10파이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직경값 10을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시는데, 우선, 57.2 있죠? 이 57.2는 이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2를 한값 넣어줘야겠네요. 57.2 나누기 2. 28.6이 나오는 거고요. 28.6. 전체 값이 58.2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은 45mm. 이렇게 해서 28.6과 45mm 총두 개의 치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원을 그려주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면 이제 선형 스케치 패턴 하시면 됩니다. 선형 스케치 패턴은 아마 우리 전 시간에 제대로 아마 연습이 좀안된것 같은데, 근데 뭐 어렵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선형 스케치 패턴 눌러주시고 이 원을 클릭하시면 여기 방향이 잡혀요. 현재 가로 방향이 하나 잡혔죠? 가로 방향은 현재 간격이 얼마냐? 57.2가 되죠. 57.2 넣어주시고. 가로 방향은 57.2. 그 다음에 이제 Y축. Y축은 점의 개수를 두개 주시고, 여기 점의 개수 두개 주세요. 이 부분. 여기를 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값은 얼마냐면, 위에 나와 있죠? 위에 113.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위에. 응? 아, 113이 아니군요. 90. 90mm 넣어주시고. 그래서 방향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 1로 잡혀있을 경우에는 여기 거리값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숫자 2로 바꿔주시게 되면 일단 거리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90mm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추가 설명이 있다면, 방향 전환은 이렇게 합니다. 방향 전환은 여기 화살표 있거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뒤집혀요, 이렇게. 방향전환이 가능한 거죠, 이러시고. 그래서 X축 옆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얘를 눌러가지고 방향전환 해주시면 돼요. 방향전환까지 이렇게 우선 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런 배열 같은 경우, 패턴이죠. 패턴 같은 경우 고정을 어떻게 하냐? 점. 요세 개의 파란색 원이죠. 파란색 원에 점을 하나 찍고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고정.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된다. 어? 잠깐만요. 요걸 잡았더니 안 되네. 아, 요것도 개별로 다 잡아줘야 되나 봐요, 또. 오케이. 두 개. 왼쪽과, 그러니까 위에 거와 옆에 거. X축 방향과 Y축 방향. 두 방향 다 잡아줘야겠네. 그래야지 완전 정의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1차 마무리 지시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7.5만큼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확인. 이렇게 해서 판때기 영상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자. 얘는요, 중심선을 우선 그려주시기 좋아요. 수직 중심선, 수평 중심선. 두 개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요 총 4개를 그려야겠죠. 하나 둘 셋 4개 그려주십니다. 4개의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 되셨으면은 R15라고 써 있으니까 파이 30이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파이 30. 됐죠? 파이 30. 그 다음에 이 파이 30과 총 4개의 원을 다 잡아주시고 동등으로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간격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얘는 뭐로 대신 잡아야 되냐면 그 라인을 보니까 요 사이 간격 있잖아. 여기가 2.5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필렛을 주면은 여기에 딱 일치되게끔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를 어떻게 기입하셔야 되냐면 요 위에 있는 수평 라인과 원의 중심점 요 거리를 17.5로 잡아주시면 17.5.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17.5. 다 17점으로 잡아주세요. 요 점과 점과 선이 이제 17.5. 마찬가지로 여기도 17.5 잡아주시고. 총 4개의 원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과 이 원에 접하는 월터 하나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탄젠트, 얘랑 얘는 탄젠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는 30짜리 원을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또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 됐으면은요, 이 원을 다 대칭 복사하세요. 우리가 어제 대칭 복사 많이 했죠? 요도 대칭 복사 눌러가지고, 이 원 클릭,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요소 대칭 복사, 원 두 개 클릭, 또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또 복사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으면은 자르기 명령 이용해서, 우리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 높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17.5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25-7.5 17.5만큼 돌출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위치에다가 또 원을 그려야겠네요. 원을 그려서 커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자, 얘는 그냥 원을 그리시면 돼, 편하게. 우선 이 원호를 건드려 주시면 여기 중심점 잡힐 거예요. 이렇게 여기 원 하나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심점 잡아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도 중심점 잡아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총 원 4개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원의 크기는 얼마냐면 20파이가 되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동등 개념으로 20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등 이렇게 해서 원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섹션 A-A 좀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가공 깊이가 15mm 10mm죠? 25에서 15뺀 10mm만큼 커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10mm만큼 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작업 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얘도 똑같이 원을요 그려주셔야겠네요. 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도 원을 그려줘야 됩니다. 총 4개의 원을 그려주시고
얘는 R20이 내기죠? 20. 20 개념으로 해서